무등산 방공 포대를 광주 광산구 군 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등산 방공포대가 광주 군공항 공군부지 내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군공항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고 대체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 등 장점이 크다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공항의 방공포대 등 기피 시설만 모아놓은 셈이 될수 있어 공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무등산에 있는 미사일까지 이리 가져온다니 그게 웬 말이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 네. 우리 송정 시민을 아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지. 지금 전투 비행장에 빨리 가야 할 단계에 미사일은 웬 말이다요? 그건 안될 소리지. 여태 소음 고생 것도 억울한데 또그 미사일 들어오면은 그거는 죽으란 소리나 똑같지.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사일 기지까지 들어설 경우 군공항 이전은 힘들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호소하면서 여지껏 싸워왔습니다. 소송도 10년여째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주민들의 기나긴 투쟁으로 국회에서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투비행장 내에 무등산에 있는 방공포대까지 이전해 온다고 한다면, 과연 새롭게 이전해야 될 지역에서 시끄러운 전투비행장도 받기가 어려울 텐데, 탄약고와 그다음에 방공포대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환영할 지역이 과연 어디에 있겠냐. 여지껏 추진해왔던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부분도 물거품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새로운 이전 후보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무등산 방공포대를 전투비행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방부 측에서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위치 부분을 실무적으로 우리한테 정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시한테 광주 공항을 포함해서 남쪽 방향으로 한 두세 군데를 선정해 주기를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방공포대 이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되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같이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합의점을 찾고자 합니다. 해법을 찾는 듯했던 무등산 방공포대의 이전 문제가 군공항 이전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갈등거리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의 무등산 방공포대의 이전. 이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방부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배지훈입니다.